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물, 바람, 중산간 모두가 제주의 소중한 공공자원입니다. 집중진단 제주는 앞으로 환경연속기획으로 제주의 공공자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집중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오염되고 고갈되어 가고 있는 제주의 생명수, 물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우리 김태훈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훈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장님 김성재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제주도의 공공자원에 대한 그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김태훈 박사님, 어떤 공공자원이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 물, 바람, 네. 뭐 바다, 예. 예, 공공자원이라는 그 많은 자원을 갖고 네. 있는 곳인데요. 공공자원, 공동자원, 공유자원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공자원, 공동자원 할 때 소유와 이용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권리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보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우리가 공공자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정말 지하수의 네. 앞날은 좀 어둡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현재 소유와 이용에 대한 개념보다는 보존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운동 연합에서는 더욱더 이제 우리 제주도 공공자원 네.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에서 이제 공공자원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제주의 어떤 그 경제 사회 그리고 네. 이제 문화를 대표하는 네. 상징성이 깊은 이런 네. 요소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제주도는 이게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공간적 한계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유한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주 섬 그러니까 과거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거를 이런 자원 유한한 자원들을 이제 소유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네.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공동 네. 생산 방식의 경제 시스템을 가져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문화도 형성이 됐던 거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마을 공동 목장이라든지 마을 네. 공동 어장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순우름 문화들 이런 네. 것들 보면은 제주도의 어떤 그 과거 도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네. 이제 그 제주도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 방식을 채택해 왔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최근에 와서는 과거의 어떤 그런 대상들 외에도 뭐 토지라든지 경관, 뭐 지하수, 또 바람 자원 이런 요소들까지도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이제 공동 자원으로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좀 이 요소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이 전승 계승하고 네. 또 지역 사회에서의 또 다양한 범위에서 했던 그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지역 내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공성의 원칙에서 네. 접근한다면은 좋은 뭐 예, 결과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뭐 바람이라든가 뭐 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공공자원으로서 도민들이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좀 강하고 있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뭐 수자원 예. 보전을 위해서 아주 좀 저희들이 이전과 다르게 강하게 좀 예. 이렇게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그 공공자원 우리 도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중진단 제도에서도 앞으로 이 공공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진단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타워 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를 이제 세계공을 뚫고 또 이제 애월이라든가 이런 정수장에서 물을 이제 땡겨오기 위해서 이제 80억의 예산을 이제 들여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용우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서 좀 비판이 많았을 텐데요. 네, 예, 한 말씀 그러니까 부탁드리죠.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 용수 사용량이 지금 5,400톤 하루 예. 5,400톤인데 이제 그 현재 노영동에서 이제 공급이 예. 모자라기 때문에 예. 신규로 이제 관전 개발을 해서 예. 공급해야 될 양이 지금 3,000톤에 달합니다. 예. 거의 읍면에서 지금 사용하는 양을 예. 이제 이 하나의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신규 네.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뭐 이제 뭐 카지노라든지 또 생활환경 악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허가를 좀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네. 도면 사회의 문제 제기도 계속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개발 사업이 승인이 났고 이제 거의 이용 운영 단계에서 또 이런 좀 과부하가 될 수 있는 네. 또 제주도의 어떤 물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가능하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어떤 재고를 네.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검토하고 논의가 네. 좀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전에 그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자원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용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네. 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16개 수역권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지역에 입지하는 물 공급은 그 구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 있지 않는 한 네. 지금 제주도 내에서도 강 수량에 대한 지역 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법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광역적 상수도망을 이용해서 그 연결하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이렇게 다량 사용하는 이 개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요. 네. 그 삼다수 1일 그 취수허가량이 4,600톤이죠. 네. 예. 근데 드림타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400톤, 헬스케어타운 2,200톤. 신화역사공원 4,100톤. 정말 그 도민들이 우려할 만큼 많은 양의 그 지하수를 이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상당히 우리가 원시대기 문제라든가 예. 관광 개발로 인해서 제주도 지하수 고갈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저희가 이 사실 이 드림타워라든지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예. 이런 그 개발 문제에 대해서 물 정책과의 입장을 밝히는 건 사실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저희 물청재과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수자원 보전이 이제 저희 네. 첫째,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그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하는 거는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네.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금 이 그 사실 농정과라든지 상수도부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공급하고 예. 하는 거는 예. 조금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그 생각을 하시고 예. 이렇게 저희 정책이 좀 변화가 예. 많이 조금 필요한 보죠. 상황이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용천수가 우리가 그 해변 곳곳에 있어가지고 농천수가 있어야 마을 칠합구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는데 요즘 농천수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천수 실태에 대해서 이용 삼처장님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용천수 좀 네. 이 관리 실태를 좀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네. 제주도에서도 이제 용천수에 대한 이제 조사 네. 통계가 있는데 지난 99년도에 그 조사 당시에는 제주도 내 용천수가 한 천여 개 정도 네. 분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600여 개로 상당히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공사 과정에서 매몰되거나 좀 멸실되는 용천수가 지금 많아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00여 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사용 가능한 용천수 같은 경우는 한 200여 개 정도로 또 줄어지고 있어서 네. 과거에 제주에 했던 물 문화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용천수의 좀 보존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빨간 불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 용천수를 이제 샘물이 이제 소산한다고 해서 산물로 불렀죠.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1953년도 금수산 수원지 개발인가요? 이때도 네. 처음으로 우리 용천수를 이용해서 네. 이제 상수원을 개발했는데 네. 그 어떤 용천수 개발의 역사. 예. 박사님 아신 대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수는 말씀하신 네. 금산 수원지 네. 그뿐만 아니라 어리목 수원지 그렇죠. 해가지고 네. 대규모 네. 상수도 공급을 시작한 건데요. 저는 이 용천수의 함유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 상태는 우리가 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죠. 네. 우리 이영웅 처장님께서 1999년도에 조사한 것으로는 1023개소의 용천수가 네.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6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661개소만 네.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5% 가까이가 물이 흐르지 않는 용천수로 말라버린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용천수도 660개소에 200여 개니까 35%뿐이라는 거죠. 네. 수량적으로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질 문제 때문에 네, 용천수를 네. 이용. 이게 비단 용천수만의 문제일까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언제인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이미 지하수에도 그러한 영향이 미쳐지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용천수 수량 문제, 수질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하수의 수량 문제하고 지하수 수질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용천수 고갈의 원인을 잘 진단해서 지하수 오염을 막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용천수가 마르고 오염되고 이거는 곧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된다는 거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과장님은 전문가로서 보고 계십니까? 일정 부분은 뭐 일정 이렇게 부분. 관련이 있다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금 수량이 충분히 나와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용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뭐 옹포천, 외도천, 악근천이라든지 뭐 강정천 이런 정도가 네. 지금 정수장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상당히 수량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나오는 좀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용천수 문제는 지금 그 이용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걸 문화나 생태관광 쪽으로 네. 좀 돌려서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용수장님 말씀하시죠. 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네.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네. 우리의 활동의 결과 오염되고 줄어들고 한 현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지하수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용천수가 어떠한 요인 때문에 고갈됐고 어떠한 오염원 때문에 이게 그 수질이 나빠지게 됐는지를 좀 조사해서 상부 토지용 우리 표면 토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지하수 관리하는데 활용하는 전략이 나와져야 된다. 용천수를 지금 어떻게 잘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지하수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해서 용천수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네. 세밀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감일 겁니다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습니다. 저희는 용천수 하나만을 이렇게 따로 떼서 보기보다는 그렇죠. 제주 그 지하수 자원 전체를 놓고 네, 그렇죠. 지금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미 말라버린 용천수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뭐 그리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공감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 뭐 그 오염 문제라든지 개발이 예.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네. 거죠. 원인 분석을 지하의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고갈된 건지 지표면 개발 때문에 그 함양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서 이 용천수 하나가 없어졌다면 왜 없어졌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료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용수사님,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모든 용천수는 음용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이제 고향이 이제 서쪽 지방인데 그 이 서림 유원지, 뭐 네, 거기 물을 마시고 빨래하고 모든 그 했었는데 지금 오염되고 고갈되고 이제 아예 사용이 불가됐습니다. 이런 거 상당히 좀 심각하게 또 봐야 되고 어떤 지금 그게 이제 오염됐으니까 사용하지 어떻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기존에 있는 것만 이제 관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용출되더라도 이제 네. 수질 문제 때문에 이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제주에서 용천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설촌의 어떤 그런 기원이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 보전의 측면도 있고 예. 또 이제 문화 자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반적인 맥락들을 좀 짚어내야 되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관리의 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걸 통해 가지고 관리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또 활용 방안을 찾아가는 이런 관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제주가 지금 1988년도인가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99.9%의 그 어떤 상수도 보급률을 이제 다행히 지하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물도 이제 유한 자원이라고 이제는 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그 우리 지하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제주 지하수가 2001년도 그 미국 유타대학 프레온가스 분석한 결과 지하수 평균 연령이 16년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참다수는 18년, 영실 계곡은 이제 1년, 서부 지역은 50년 이렇게 지하수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함양된 것도 있고 또 불과 1년밖에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지하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우리 박사님 먼저 우리 제주도 지하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수와 지하수는 네. 아마 지하로 스며들면서 지표면으로 빨리 나오는 것이 이제 용천수인 것 같고 지하수에 그 오래 네. 저장되어 있는 게 그 지하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토양층을 또 안반층을 뚫고 내려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삼다수 같은 경우는 18년이고 그다음 보편적인 용천수 같은 것은 1년, 2년 미만인 것입니다. 순환 주기가 네. 짧고 순환 주기가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주기가 짧다라는 것은 지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역량을 바로바로 받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고갈되거나 오염되는 문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18년, 54년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이 지하에 있는 용천수의 질하고 양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표면에서의 활동의 영향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 네.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노력을 다소 등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 있죠. 다만 이러한 것들조차도 강수량 차에 따라서 이용할 네. 수 있는 양이 압력을 어느 만큼 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18년, 54년 걸리더라도 지상의 그 강수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략해서 사용해야 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그 우리 제주도의 그 강수량 예. 좀 지역별로 편차는 있었다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대략 한 1년에 1900mm 정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조금 적고 예, 좀 한 이제 적을 때는 1300까지도 서부 지역으로 예. 가고요. 지금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지하수에 이제 물이 함양되는 게 약 40%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증발되거나 이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예, 예. 그런 물들의 양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이용 사무차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보통 그러니까 강수량의 한 지금 40% 정도가 예. 지하수로 함양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증발산되거나 이제 유출되는 부분들이 예. 있는데 지금 증발산 양은 한 34% 정도 예. 그리고 직접 유출량은 한 24% 정도로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기후변화 영향으로 네. 인한 기상 변화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총 강수량은 뭐 1100에서 1900까지 좀 나타나고 네. 있긴 한데 최근에 어떤 강우 일수가 좀 줄어들고 또 갑자기 지금 비가 집중 호우가 늘어나면서 이제 네. 유출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오히려 지하수로 함양되는 양은 좀 줄어드는 네.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어떤 물을 순환 자원으로서 이제 함양이 연속적으로 보장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예. 지하수에 대한 좀 보전 관리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제주도가 이용 가능한 지하수량 뭐 예. 그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652만 톤이 이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은 약 90%까지 공급이 예. 있죠. 그러니까 그 이용 가능한 양의 90%를 뽑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실제 개발하고 있는 양은 한 80% 뭐 생활용수로만 얘기하게 되면 한 뭐 30%가 될 때도 네.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80% 정도를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양 중에 80%를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그 하루 약 177만 톤, 그래서 일일 허가량이 생활용이 64만 톤, 농업용 90만 톤, 공업용 3만 톤, 먹는 샘물 4,600 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 89% 정도 우리가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으로 지금 이게 취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하수 지속 가능, 지속 이용 가능량의 91%까지 지금 육박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가량과 실제 이용량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제주도가 이제 정책적인 판단 기준은 허가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허가된 양 대비 이제 거의 이제 임계치에 달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 그 이제 급수량과 이제 그 용수 시설 용량이 있는데 시설 용량과 그냥 급수량이 시설 용량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물론 제주도의 이제 그 함양량은 전체 함양량은 많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관계 시설로 이제 해서 직접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을 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나타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뭐 가뭄이 들 경우에는 또 일부 좀 중산간 지역에서도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어떤 그런 물 이용에 있어서의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 공정, 그러니까 농업 용수를 비롯해서 많이 돼 있는데요. 그 실태를 좀 과장님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지금 일일 지속 가능 이용량은 177만 톤입니다. 약 한 160만 톤 정도 취수 허가량이 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농업용 관정하고 상수도용 관정 합쳐서 1,200개 정도가 됩니다. 두 개 합쳐서 지금 약 한 120만 톤 정도 취소 가량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생활용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사설 관정들이 한 40만 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평상시에 실제 이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따졌을 때 한 40% 이하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썼던 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달에 일평균을 따져보면 한 95만 톤에서 100만 톤. 그때는 아주 좀 이렇게 비가 안 내리고 용수 사용량이 많았을 때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 관정이 지금 4,818개인가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또 많다 보면 관리도 좀 허술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하수 그 일일 급수량이 652리터 정도에서 전국 평균 급수량의 2배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지하수 문제의 현주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언제든지 부족하면 개발해서 쓸 수 있다는 인식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50% 이상이 누수되는 것을 정말 이게 귀중한 자산이라면 그리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4,818개 공이 나타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염 물질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오염 취약성, 그리고 4,818개를 관리하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 그 누수율에 따른 그걸 그 유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이러한 것들이 이 물 자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는 책임과 의무가 약간 결여된 그런 물관리 정책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수율이 우리가 상수도를 개발해서 그게 이제 가정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곳에 공급되는 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고 뭐 이런 것들의 비율인데 제주 유수율이 2016년 기준으로 46%인가요? 그래서 나머지 54%는 다 지하로 이제 흘려보내고 있다. 뭐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이영웅 사무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지난 뭐 과거에는 제주도가 이제 공식 발표하기를 제주도의 유수율이라면은 이제 정수장에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다 도달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 누수율은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누수되는 비율인데
제주도는 한 80%까지 이제 발표를 공식 발표를 70-80%로 예,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이제 이, 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숨겨왔던 사실이 예. 밝혀졌고 그래서 예. 이제 40%가 예, 맞는 지금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결국 제주도의 이제 물 관리 정책에서 상당한 예. 이제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된 건데 전국 평균 84%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수준까지 네.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좀 보완들이 좀 필요하다고 네. 보여지고 특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의 그 총 지하수 관장이 4,800여 개인데 네. 그 중에 다수가 이제 농업용 관장, 농업용 관장이 한 3,200개, 네. 그래서 한 66%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이제 생활용수에 대해서만 이제 누수율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최근 그 감사원이 이제 네. 공공 농업용수에 대한 이제 성과 감사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올 네. 5월 달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농업용수에 있어서의 유수율도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굉장히 낮게 네. 평가가 됐거든요. 40% 정도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38%에 네.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뭐 이 그 62%는 중간에 최고 예, 누수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어떤 그 지하수 네. 관리 그리고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이런 공급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고 보여지고 해서 예. 앞으로 이제 유수율을 제고하기 예. 위한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예. 수요 관리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과장님 지금 물이 석유보다 비쌉니까? 예, 저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중한 물이 예. 거의 50% 이상이 그냥 지하로 이제 버려지고 있다. 예.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예,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지금 예산을 투여하고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상수도부에서는 2025년까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유수율을 80%까지 올리겠다라고 예. 지금 정책을 벌써 이제 그 발표를 했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막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그 예.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교체를 이제 시급히 예. 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예. 그 연차별로 그런 예산이 좀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지금 한 400억 정도를 투입을 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국비 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예. 되느냐에 따라서 예. 사업의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예. 지금 현재 계획은 뭐 한 4천억 정도 투입을 해서 2025년까지 80% 예.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연구원에 계시니까 이 유수율만 제고해도 우리는 물을 더 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예, 그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에 예. 의하면 그 2030년까지 수요량을 예. 예측했습니다. 수요량을 예측했는데 이 물 부족한 문제가 생기는데 예. 90%까지 이 유수를 제고함으로써 예. 더 이상 수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예. 뭐 정화시설 등만 보충하면서도 예.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유수율 제고 사업은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예. 되고 이러한 것은 자원의 전략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제주 지역의 환경 정책 추진이라든지 예. 비용이라든지 여러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하수 이게 굉장히 그 소중한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수만 년 저장됐다가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농업용소로 뭐 공업용소로 아니면 호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저렴한 온수대금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농업용수는 또 상당 부분 또 무리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수대금 문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농업용수 그리고 또 양식장에 쓰이는 네. 그 염지하수 전부 이렇게 관경에 따라서 네. 일괄적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적은 관경에서는 뭐 월 5천 원, 네. 좀 커서 많이 취수가 되는 경우에는 월 뭐 한 만 원, 2만 원씩 네. 이렇게 받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그 직원들이 이렇게 현장 조사를 나가보면 그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농업용수를 쓰시는데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고 어디 갔다 오신다든지 예. 그리고 뭐 그 양식장 같은 경우에 염지하수 이렇게 뭐 계속 돌려가지고 하루에 몇만 통씩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든지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게 그만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 내가 그냥 편리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예. 이거를 조금 그 도민들께서 조금만 예. 생각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용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예. 이제 지하수는 이제 공공의 자원이기 때문에 예. 그 이용에 대해서도
어떤 공공성의 측면에서 네. 이제 그 원인자 부담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네.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 농수축산용으로도 네. 이제 이런 뭐 사용량에 따라서 네. 이제 원수대금 부과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관리 측면을 보면은 이제 농업용수 같은 경우 이제 그 관정별 그 사용량은 측정이 되는데 각 그 이제 그게 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 농지별 이렇게 밭 이 작물 밭 재배한 농지별 네. 그 검침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량이 얼마나 되고 네.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떤 관리에 좀 이 네. 문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간다면은 네. 지금 뭐 사용량 물 사용량도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공공성의 어떤 원칙을 또 지킨다는 네. 측면에서도 그런 좀 원수대금 부과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박사님 지금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지하수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나 우리 삼다수 물이나 똑같은 그 수질의 물들도 많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공공적 차원에서 좀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하수 자원 관리에서 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 부분이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뽑아 쓸 수 있는 그러한 점 때문에 예. 아까 과장 말씀하신 뭐 털어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양 개인별 할당량까지도 그렇게 부과돼야 되고 예. 사실은 뭐 삼다수만큼 수질이 아주 좋은 지하수가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지하수를 정말 가치 있게 쓰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A급 수질을 갖고 있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용도로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수도를 개발한다든지 예. 아니면 대체 수자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써야 우리가 현명한 자원을 예.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금을 갖고 모든 철자가 필요한 것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의 가치를 갖는 것에 그 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지하수 자체도 굉장히 수질이 양질인 것도 있고 또 나쁜 것이 있는데 분포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물리용 구조라든지 이 수질 등급에 맞는 물리용 체계, 관리 체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재점검되고 마련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도에서 지난번에 그 제주도 수자원 관리 종합대책 예, 예, 보완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예. 거기에도 보면 이제 지금 그렇고 또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그 연구 보고서에도 보면 예. 지금 우리 그 수자원이 계속 좀 수위가 떨어지고 고갈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네. 수위가 지금 그 네. 2017년 이래로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3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회복을 시키려면 네. 사실은 그 부족한 부분에서 물을 그만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채워줘야지 물통이 네. 차고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취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력이 네. 생기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들어가면서 바로 계속 뽑아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좀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거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으면은 싶은 게 있는데 그 수자원 종합관리 계획에서 이제 우리가 통합 물관리라는 개념이 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공급 주체가 농업용수는 농정과, 상수도용은 상수도부. 네. 이게 다 지금 각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뭐 저기 무슨 뭐 그 농업용수 이제 공급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고 네. 상수도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수도 정비 종합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이제 수질 좋은 곳은 사람이 먹는 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수질이 조금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농업용수를 이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런 관리가 각각이다 보니까 그거를 네. 하나로 묶어서 지금 그 관리해 줄 주체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에서 농정과랑 이렇게 상수도부랑 저희 물정책과가 모여서 네. 같이 이제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네, 그렇죠. 그런 조직 개편도 필요하고 네. 좀 더 효율적인 지하수 네. 관리가 필요한데 네. 우리 김 박사님 네. 네, 그 수자원 통합관리 계획 말씀하셨는데 네.
뭐 감귤 문제는 감귤 연구소가 있고 우리 관광 문제는 예. 우리 관광공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자원 부분은 정말 제주의 생명과 관련돼 있고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100년도 안 되는 지금 시기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예. 말입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또 수역권, 수계별로 굉장히 그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들이 네. 나와야 됩니다. 제주도 전체 지하수를 하나의 무엇으로 관리하기에는 강수량도 다르고 네. 뭐 지하수 관정 그 깊이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 실체에 맞는 현상을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련 연구원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으면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천수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늘만 바라보면서 관리하는 물관리 정책에서 예. 빠른 탈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2017년 말 기준 우리가 이제 이용 가능량, 지하수 이용 가능량이 약 89%를 지금 사용하면서 한계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대정 환경이라든가 한림 지역 이런 데는 어떤 때는 취수량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생활용수의 네. 좀 이제 이용에 있어서 좀 과이용, 좀 점점 네. 또 이제 인구 증가나 관광객 그렇죠. 증가로 네. 인해서 이제 이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농업용수 이용량도 지금 계속 거의 또 지하수에 의존하는 양이 거의 95% 네.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이 너무 지하수에만 좀 의존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방식 이런 좀 보완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출되는 이제 용천수라든지 또 하천수 이용 네. 그리고 뭐 좀 하수 재처리수 같은 경우에도 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실제로도 지금 제주도 내에 좀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들이 있는데 네. 거의 이용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뭐 시설 보완을 통해 가지고 좀 활용 방안을 찾는 게 네. 지금의 지금 너무 지하수의 이용으로만 집중돼 있는 부분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아쉽게도 2015년도 기준으로 우리 도민 하루의 물 사용량이 857리터로 전국 평균 282리터에 비해서 무려 3배에 달하는데요. 예. 왜 제주가 이렇게 물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지금 그 사실은 제주 도민들이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예. 아까 나왔던 그 유수율도 있고 관광객 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럼 제주 물은 뭐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물인데 네, 이게 정말 그 어떤 도민들이 그런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빨리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그 지하수만이 아니고 용천수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수원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물이 좀 부족하고 좀 고갈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저수지라든가 뭐 이런 쪽도 우리가 좀 더 이 빗물이라든가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김 박사님. 예. 지금 당장 이용할 네. 수 있는 지하수 자체에 예. 간헐적으로 뭐 장기간 가뭄될 때 그런 예. 급수 문제라든지 용수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그럴 때면 지하수의 하강 문제라든지 예. 염수 침입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빨리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예. 그런 정책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수량 문제는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예. 대체 수자원 개발하고 해야 되지만 수위 강하에 따른 영향, 그래서 전체적인 그 수 이용량이 얼마만큼 달라질 것인가, 예. 염수 침입에 따라서 단순히 그 강우가 이루어지면 그 문제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예. 정말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수계별로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4,818개 공에 대한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이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굉장히 바쁜 인력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의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수자원 연구원을 네. 하루빨리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
예. 해나가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지금처럼 오염원을 배출해도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자원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책임만 부과해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양도 줄여야 되겠지만 오염 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에 대한 통제 체제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네. 수질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 될 것입니다. 오염 문제는 그 다음 네. 주에 우리가 네. 좀 집중적으로 좀 진단을 해볼 거고요. 그 대형 숙박 시설, 골프장 이런 데에서 지금 치수허가량이 1일 약 9만 톤인데 우리 삼다수 이 양의 한 20배가 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뭐 빗물이라든가 좀 더 다른 수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내 한 3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예.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 한 140개에서 50개 공 정도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골프장만 가지고 따져보면 취수 허가량은 약 2만 톤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예, 상당하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가능하면 그 빗물 이용 시설이라든지 그 저기 워터 해저드 같은데 예. 이제 물을 모았다가 사용할 수 있는 뭐 있도록 하는다든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수는 줄여 나가면서 대체 수자원을 이용하도록 지금 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처장님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서 이제 그 원수대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들이 대부분 이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금 네. 지하수 원수를 그렇죠. 지금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뭄 때 보면은 이제 그 주변 이제 농가들이나 이제 이 중산간 지역 주민들은 이제 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옆에서 이제 골프장들은 계속 여유 있게 이제 잔디에 물을 주고 있는 상황이 네. 지금 풍경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원수대금 이렇게 비용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원수대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관광용이나 개발 뭐 골프장 같은 이런 네. 대단위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원수대금을 상수도에 네. 버금가는 용도로 좀 올린다, 현실화시킨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네. 대한 뭐 어떤 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누가 뭐 시키지 않더라도 절수하는 네. 이런 노력들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지금 뭐 지금 한라산 바로 밑에 이제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좀 논란이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하루 지금 이용량이 생활용수 이용 계획 이용량이 지금 7천 톤에 네.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물 이용에 있어서 너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네.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좀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오라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치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네. 아 저기 방금 네. 말씀하신 네. 원수 대금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저희도 그 골프장 같은 이런데 용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골프장의 원수 대금은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수대금의 기본 요금은 톤당 800원 수준이지만 네.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 보면은 톤당 5,000원도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네.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골프장 자체 내에서도 대체 수자원을 가능하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저희도 뭐 가면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원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장은 그런 상황이고 저희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사설 관장들 3천여 개 있는 거 예. 올해 말까지 하면은 이제 계량기가 전부 원격으로 지금 그 예. 계량할 수 있게 지금 장치가 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그런 그 검침을 통해서 자료를 축적은 한 다음에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가장 부담은 적으면서도 그래도 물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예. 통해서 그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원수금 조정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고 지금 그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네, 지하수가 네. 1961년부터 개발을 해서 한 60년 됐습니다. 굉장히 지하수 이용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만큼 지하수는 병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대로의 이용 형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원칙과 기준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급히 지하수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하수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예. 사실 제주 섬에서 이제 물은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뭐 지하수 개발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귀했죠. 그런데 지하수 개발한 지 이제 한 50여 년이 흘렀는데 이제 전국 그 물 이용량은 가장 최고의 수치로 올라갈 정도로 물 어떻게 보면은 이 낭비 요소가 많은 곳이 또 제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의 어떤 그런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좀 이 수요 관리를 적절하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개발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뭐 지하수 이 난개발 문제들도 적절하게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물 정책과는 그 수자원 보존을 제일 먼저 첫째 가치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공급하는 게 이제 또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만큼 이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지만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수자원 그 보존을 위해서 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더 그 어떤 물의 어떤 개발 이용보다도 어떤 효율적인 관리 이런 쪽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개발된 그 정도의 물을 가지고도 잘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정책적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물은 석유보다 비쌉니다. 제주의 소중한 공공자원인 물, 예전처럼 물 쓰듯이 하는 사회는 이미 지났습니다. 제주의 소중한 생명수인 지하수를 잘 감시하고 보존하면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